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인류 무기사의 가장 획기적인 발명으로 꼽는 것은 원거리 공격이 가능한 활과 화살입니다. 활과 화살 전쟁은 물론 인류의 문명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활과 화살은 여러 단계를 거치며 발전했고 현대에 이르러 미사일로 진화했는데요. 미사일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고 파괴력이 강한 공격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지대지 탄도미사일은 정확한 타격 능력과 높은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하여 적의 방어를 무력화하고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사일 같은 정밀 유도무기는 적의 중요시설이나 무기체계를 타격하는데 짧은 시간 내에 연속적으로 공격을 수행할 수 있어 전투 중 지속적인 압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탄도미사일은 지상군 전력의 핵심 수단이기도 합니다. 탄도미사일도 목적과 성능, 사거리 등에 의해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미국이 자랑하는 에이테큼스입니다. 에이테큼스의 위력은 지난 7일 밤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루안스크 지역의 원유 저장시설 공격에서도 잘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루간스크의 한 석유 저장소가 계속 불타고 있습니다. 직원 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알려졌고 전력선과 가스 파이프라인도 손상되었습니다. 이번 공격이 주목받은 이유는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신형 장거리 에이테큼스 지대지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미국이 자랑하는 신형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큼스 못지않는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KT짐입니다. 최근 한국의 지대지 미사일 KT짐의 성능이 미국 에이테큼스에 결코 밀리지 않는다, 오히려 앞선다는 평가가 나오자 세계 글로벌 시장이 한국의 강력한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를 주목하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한국의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KT짐은 어떻게 미국의 자랑 에이테큼스를 앞선 것인지 오늘은 이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폴란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다연장 로켓 천무 70여 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2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폴란드와 체결한 천무 총괄 물량 208대 가운데 1차 계약 28대를 제외한 나머지 70대에 대한 후속 계약이었습니다. 이번 계약은 천무 72대의 발사대와 각각 사거리 80km 유도탄 및 290km급 유도탄을 공급하는 조건입니다. 또 2025년과 2026년에는 각각 72대의 호마르K 발사대가 폴란드군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최근 호마르K를 대중에게 공개하며 강도 높은 훈련을 이어가고 있어 몇 달 안에 초기 발사 시험이 이루어질 거란 전망이 현지 언론들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요. 호마르K, 즉 CTM-290은 KT짐을 토대로 개발된 수출형 무기입니다. CTM-290은 사거리가 각각 80km인 유도로켓과 290km인 CTM-290 전술미사일로 구성되며 차체는 폴란드 젤츠 차량을 사용합니다. 다연장 로켓은 단시간에 넓은 지역을 로켓 여러 발로 제압하는 무기인데요. 서방에서 다연장 로켓 표준은 미국산 M270과 하이마스입니다. 미군은 다연장 로켓을 세계 어느 곳이든 신속히 전개, 적 후방을 정밀 타격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M270은 로켓탄과 에이테큼스 전술 탄도미사일로 최대 300km 거리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궤도형 차체를 쓰는 M270은 수송기 운송이 불가능합니다. 발사대 크기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유도로켓을 사용해 화력 약화를 최소화하고 50호시 중형 전술 트럭을 사용해 기동력을 높인 것이 바로 하이마스인데요. 하지만 한국은 하이마스를 능가하는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2015년 한국군에 전력화되고 폴란드에 수출되는 천무가 바로 그것인데요. 천무는 M270과 하이마스의 개념을 반영하면서도 성능은 더 우수한 다연장 로켓입니다. 천무는 정밀 유도를 통해 80km까지 날아가는 239mm 로켓탄, 위성항법 체계 등을 사용하며 천무는 이러한 로켓 6개를 한 대 묶은 호드 2개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성능 개량을 통해 만들어질 천무2는 280mm 로켓과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KT짐2를 운용할 계획이라 이 둘의 시너지가 이루어진다면 한국 외화력은 더욱더 막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다양한 무기들을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미국에게 간절히 요청했던 무기체계는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사거리 300km에 달하는 고성능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킴스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에이테킴스 지원 요청에 난색을 표해왔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의 하이마스 등을 지원했고 만약 미국이 제공한 지대지 미사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깊숙한 곳을 타격할 경우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유발하고 나토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증가시켜 대규모 군사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대공세가 이어지자 지난 4월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에이테큼스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러시아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큼스 제공을 레드라인을 넘는 것으로 간주하고 경고해왔으며 미국의 이러한 행동은 전장의 판세를 바꿀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협박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결정을 변경하지 않으며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서만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에이테크스 지원에 대해 러시아 말고도 반발한 나라가 있는데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공식 기구를 통해 비슷한 시기에 비난 성명을 쏟아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에이테크스가 위력적인 무기체계라는 뜻이 됩니다. 에이테크스는 미 육군 전술 미사일 체계 디아미 택티컬 미사일 시스템의 약자로 최대 사거리 300km에 달하는 지대지 미사일로 한 발의 에이테크스에는 최대 900여 개의 개별 폭탄이 들어갑니다. 미국제 다연장 로켓발사 체계인 하이마스의 트럭 장착 이동발사대에서 발사할 수 있는 무기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미사일을 공급받게 되면 러시아가 두터운 방어선 후방에 배치한 지휘소와 탄약고, 보급로, 병참기지 등을 사정권에 두게 돼 러시아로서는 위협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러시아는 후방 보급로를 더 뒤로 후퇴시킬 수밖에 없어 전선에 무기와 보급품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힘들어져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전력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럼 뜬금없이 북한이 왜 미국을 비난했을까요? 우리 군 당국도 한국판 에이테크스를 오는 2030년에 실전 배치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잇따른 신형 미사일 발사와 초대형 방사포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이 새로운 비장의 카드를 꺼내든 것인데요. 바로 한반도 유사시 수도권을 타격할 북한 장사정포와 전술유도 무기 등을 제압할 전술지대지 미사일 KT-2가 그것입니다. 지난해 2월 군 당국은 북한 장사정포 갱도 등을 정밀 타격할 사거리 300여 킬로미터의 한국형 전술지대지 미사일의 개량형 개발을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KT-2을 개량한 KT-2의 체계 개발 기본 계획을 확정해 사업 추진을 더욱 앞당길 방침인데요. KT-2은 DMZ 인근 지역에서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 갱도 진지를 타격하기 위해 개발돼 장사정포 킬러로 불립니다. KT-2의 최대 사정거리는 180km이며 원형 공사 노차가 5m 이내로 알려졌습니다. KT-2 시리즈는 일반적인 탄도미사일과 비교해 명중률이 극히 높아 파도가 높게 치는 해상 바지선에 설치한 표적도 1m 안팎의 오차로 정확히 타격했을 정도입니다. 한국은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자체적인 정밀유도 무기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방과학 연구소에 의해 KT-2 개발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미국의 에이테크스와 한국의 KT-2 성능은 누가 더 앞서 있을까요? 전반적인 재원과 성능은 둘 다 비슷해서 어느 한쪽이 우월하다고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한국의 KT-2은 지하벙커에 있는 시설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에이테크스가 외부로 드러난 표적만 타격이 가능하다면 KT-2은 열압력 탄두를 사용해 벙커 안에 숨어있는 방사포도 파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KT-2의 관통탄두는 목표물을 맞춘 후 바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공간을 뚫고 들어간 후 폭발합니다. 이때 지하에서 폭발하는 경우 산소를 태워버리면서 충격파와 열을 발생시켜 적의 병력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그야말로 초토화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일반 폭탄이 떨어지면 엄폐물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종류의 폭탄은 그런 최소한의 자비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은 더 강력한 KT-2까지 개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KT-2는 우리 군의 선제 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발사하여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재원은 600mm 구경에 길이는 4m, 무게는 약 1.5톤, 사정거리는 최대 300km 달합니다. 탄두는 침투 관통형 열압력 탄두 및 고폭탄 등을 탑재하며 위성항법 및 관성항법 시스템으로 유도됩니다. 이러한 특성과 위력으로 KT-2는 전장 킬체인의 핵심 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요한 점은 기존 KT-2이 주로 고정된 발사대에서 발사되었다면 KT-2는 이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K-39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대에서 운용됩니다. 이는 기동성과 은닉성을 크게 향상시켜 운용대원의 생존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처럼 KT-2는 미국의 에이테크스를 확실하게 대체할 수 있고 따라서 벌써부터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 등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국가들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더구나 가격도 에이테크스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이 약 11억 6천만 원인데 반해 한국 무기는 한 발당 8억 원 정도입니다. 성능은 미국 에이테크스보다 뛰어난데 가격까지 낮은 무기체계에 눈길이 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